19번. 새로 오신 선생님 수업은 좀 지루한 것 같지 않아? 그러게. 나도 오늘 지루해서 혼났어.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. 그래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건 좋더라. 너무 자세하게 설명만 하니까 지루해지지. 그리고 숙제는 또 왜 그렇게 많이 내주는 걸까? 맨날 숙제하다가 지쳐. 나도 숙제가 많아서 처음에는 정말 싫었는데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. 수업이 지루한 것 빼고는 좋은 점이 더 많아서 나는 새로 오신 선생님이 좋아. 네, 여러분. 자, 지금 저도 수업이 지루한 건 아닌가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. 좀 지루한 것 같지 않아? 라고 얘기했어요. 자, 여기에서 재미있는 표현 하나 할까요? 나도 오늘 지루해서 혼났어. 아워서 혼났어. 라는 표현을 한국 사람들이 말하기 할 때 많이 하는데요. 이 표현은 너무 힘들었어. 너무 지루했어.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루해서 혼났어. 나 어제 힘들어서 혼났어. 또는 너무 피곤해서 혼났어. 배고파서 혼났어. 뭐 이렇게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너무 그렇다라는 의미입니다.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얘기도 해주면 좋은데. 그래도 여자는 그래도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.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건 좋아. 말했지요? 남자가 말합니다. 너무 자세하게 하니까 지루해. 라고 말했죠. 숙제는 또 왜 그렇게 많은 거야, 여러분? 숙제 많은 선생님, 네, 참, 그쵸. 숙제하다가 어떻게 돼요? 지쳐라고 말했어요. 지치다는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거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 지치다예요. 자, 근데 여자가요. 자꾸 하다 보니까 실력이 느는 것 같았어 라고 얘기하면서 지루한 거 빼고 그것만은 아니고 다른 좋은 점이 많아서 나 선생님 좋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 정답은요. 좋은 점이 더 많아서 새로 오신 선생님 좋아 라고 마지막에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. 자, 정답은요. 몇 번이에요? 네, 3번입니다. 다른 좋은 점이 많아서 선생님 좋아 이거고요. 자, 여기에서 이 표현 하나 볼까요, 여러분? 네, 여러분. 혹시 지금 이런 포즈로 이러고 있으면 제가 슬플 것 같아요. 자, 이거 지루하다인데요. 재미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. 그런데 지루하다는 보통 어떤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미가 없기 때문에 심심한 느낌이 들어요. 이런 느낌이 지루하다예요. 그래서 수업이 지루해요. 또는 영화가 지루해요. 이렇게 설명이 지루해요.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용사입니다. 토픽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니까 알고 계세요.